에반데. 한번 죽으니까 막 나가다가 또 죽는구만. 보스 변신로 보시고. 멘탈 캠. 카드 보상 맞추기 까먹었어요, 지금. 까먹어버려. 충돌 강타. 아이 드로프 전에 첫 카드 보상 맞추기 뒤처리. 학습 제3눈 부복을 일단 잡아볼까? 14딜이니까 분열이지. 휘갈김. 아이고 어떻게 이게. 아니 드로우 좀만 잘 뽑혔으면은 포션 저렇게 안 뺐을 텐데. 들끓는 울파. 편지칼. 라가 불린 정도야 뭐. 경각 울파였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. 이거 먹어볼까? 경각을 펴쓰고 깔끔하게 못 잡았네. 개인기 하나 쓰자. 마음의 우세. 켈리 아깝네. 정권 수양. 근데 정권 수양 개인기 같이 잡히면은 진도 풀리는데. 광풍 고요한. 광풍 고요한 저지 제3눈.
아닌가, 보스가 저건데 좀 관련된 걸 넣을 걸 그랬나? 신성 포션. 비갈김을 놔두는 게 맞나? 빼는 게 맞나? 아! 경갑 물화까지 써도 되겠어요. 끝. 맞았어. 퍼펙트 못했어. 헌신. 헌신 부복. 방울 차세트 미라손 걸쇠 잘 나왔네. 카드 모자라니까 카드 파밍부터 빨리 해야겠다. 기도 환신 보고. 세머항 미라손 각 까비. 이거 추월 넣을 만한 덱인가? 휘갈김 미라손 이렇게 보면 되겠지. 라그나로크 사는 게 낫을까? 잡아라, 곰. 고요한 점점 되기 좀 무서워지는데 밸류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. 어떻게 해야 되지?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데 드루라도 더 집어야 되나? 헌신 만트라를 괜히 먹은 것 같은데. 괜히 먹었다고 말하니까 부복을 더 주는데 이거 인공지능 맞지?
큰일났네. 만트라로 어떻게 다 채워야지. 안 되는 거는 기도 부복 추월로 들어오되기고. 사색의 교훈까지. 밸류 문제가 좀 심해서 덱을 컴팩트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. 2박인데 카드 이럴 것 같으면은 젠장. 근데 그렇게 막 안 위험한가 잘 모르겠네. 괜히 쏠고 있는 거라면? 사실 엄청나게 강한 덱이라면? 현실 지배. 지금 현실 지배에 넣으면은 기도해서 통짤 뿔을 집을 수 있다. 하지만 휘갈김을 빨리 못 뽑으면 뒤지는 덱이니까 넣지 말자. 야, 내 휘갈김 쟤를 때렸어요. 빨리. 이걸 실패하네.
강림댁이다 강림댁. 현실 집에. 아까 걸렀는데 여기서 또 나오네. 구질구질하게. 넣어야 되나? 넣을까? 현실 집에 넣고 학습 이런 거 찾아볼까? 첨탑이 생겨나기 전에 퍼낸 것입니다. 드루 더더더더더 더 받은 드루 More 드루. 드루다 전천. 그런 거 없다. 근데 순수 넣다. 순수 넣을 정도는 아니잖아. 순수도 결국에 첫 바퀴에는 들어오고 오니까. 강섭 넣어도 되나? 복스 핑핑이 아니지. 강섭 능수. 주판. 가방. 나 가방을 팔다니 착한 아저씨야. 시장육을 바꾼 거 전판이었지. 이번 판 시장육을 바꾼 중. 시장 유물 바꿨는데 왜 성수가 나왔지? 요 생각하고 있었네. 펜가 부복 하나 뺄까? 부복 두 개 쓰는 게 나은가? 하나만 쓸까? 뒤처리를 빼는 게 나은가? 뒤처리 필요할 것 같은데? 부복 부복. 얘긴 게 할 것 같은데 퍼펙트 할 수 있을랑가는 잘 모르겠네. 아귀 저금통. 아니 코앞에 상점인데
이게 과학이 아닌 뭐야? 과학적. 아까 부복 말고 딴거 버릴 걸 그랬나? 조금 아쉽네. 아싸. 수비 주면 되겠지. 강수 없는 수기라서 단식 개꿀일 것 같네. 잠깐만, 이거 울화랑 현신이랑 같이 들어가면은 막 이상하게 발동되던데. 나 몇 번 당했어. 근데 강림 몇번 뺏겼어. 강림 잡아먹는 미친 진호. 체력 92. 과연 카카에게 안 맞고 승리할 수 있을까? 된다. 되나? 울화 쓰면 안 되겠지? 울화 쓰면은 강림 털리겠지? 포션 넣어라. 난 아이 정고생 이래서 만트라 안 쓰. 이러니까 만트라를 안 쓰지. 52딜. 강림은 하긴 어려운데 역시너지가 더 많아. 예 성공. 바바바바밤. 4패 띠링. 요정 해방.